안녕하십니까. 가치화유의 서유신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는 사회적 약자의 취업, 채용을 돕는 모멘토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장애인 고용시장부터 공략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약자 전체 분들의 취업을 돕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도 취업 플랫폼들은 많이 있는데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많은 페인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자소서를 자세히 볼까라든가 기업 정보만 봐서는 여기가 어떤 직무를 내가 수행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페인 포인트들을 멘토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구조로 장애인분들의 고용을 도와주는 부분이라 그 도와주는 조력자분이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포인트로 저희는 멘토가 참여하는 취업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대부분이 현장직이거나 단순직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분석한 자료에도 장애인분들의 고용이 실제 단순 노무직에 집중되어 있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는 온라인 직무에 더 특화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드리는 그러한 체계로 이제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제 기업 입장에서도 그 장애인을 현장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시설 설치라든가 그런 비용 부담이 많이 크게 작용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부담 때문에 그 장애인을 고용 못하는 현실이 있는데 온라인 직무를 할 경우에는 그런 시설 설치 없이도 장애인분들의 능력을 빌릴 수 있는 채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 직무 특화된 매칭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일본 쪽 사업 네트워크도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로도 사회적 약자 분들을 테마로 해서 진출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 부분에 글로벌 리더로서 나아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치화유는 그 확실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임원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멘토 플랫폼 사업 성공을 틀림없는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격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서 필요한 근본 투자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